아, 좀 있으면 이제 지선님도 LCK 대표인 담원과 같이 출국을 하실 예정인데 기분 어떠신가요? 벌써부터 걱정스러운 게 레이오버가 18시간이라고 들었어요. 맞아요. 그렇더라고요. 잘 해보겠습니다. 뭐 다른 선수들은 뭐 잠을 안 자서 거기서 많이 자겠다, 웹툰을 많이 다운받았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타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선님은 뭐? 저도 어제 저 유튜브 영상을 막 다운받았어요. 유튜브 영상 다운받고 저는 내려서 폰게임 좀 하든지 아니면 넷플릭스, 뭐 유튜브 영화 볼 것 같아요. 진짜 맞아요. 열심히 자야죠. 어, 와 귀엽다. 그리고 뭐 다시 해외 선수들하고도 만나면서 같이 인터뷰하는 것도 좀 기대가 네. 될 것 같아요. 기대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? 제가 결승전 자료 준비하는데 그 영상 자료 중에 퍽즈 선수가 막 꼭 나 우승해서 담원한테 한 세트로 따는 것만 그런 복수를 하고 싶다, 나에게 큰 의미일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영상을 제가 이렇게 막 자막 달면서 어, 재밌겠다, 되면 성사되면 재밌겠다 싶었는데 성사가 됐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주의 깊게 한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APL에서 FPX가 만약 결승을 우승하고 올라왔다면 그것도 좀 나름 재밌는 법이 있을 것 같은데. 저도 엄청 기대하긴 했는데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또 엄청 재밌는 또 강팀 간의 대결도 기대가 됩니다. 뭐 담원 C9이 제일 많이 기대하시는 매치이실 것 같아요? 제일 기대되는 건 아무래도 LCK, LPL인데 맞아. 개인적인 감정을 좀 섞자면 이제 퍽스 선수 그 메시지가 엄청 마음에 와닿더라고요. 한 세트만 따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큰 의미일 것 같다라고 하셔서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. 맞아요. 저희도 다양한 매치업 이제 기대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 지선님 이제 정말 출국 잘 하시고 좋은 비행 되시고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. 항상 지켜봐주실 팬들한테 앞으로 자주 뵐 것 같으니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아니에요. 저 어깨까지밖에 안 나와요, 지금. 네. 항상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모두 모두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아이고, 감사합니다.